1978년 문을 열어 2011년 교명 변경 이후 동남권 취업 거점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 기업 밀착형 인력 양성에 매진해오고 있는 창원 문성대학. 창원 문성대학은 시대가 원하는 전문인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N 창원 문성대학만의 특화된 취업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률의 하락, 취업난 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바늘 구멍처럼 좁은 취업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선택 시 졸업생 취업률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근 사천, 진주항공국가산단,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밀양나노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 특화된 그 학과라고 한다면은 항공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첨단 과학 기술학부,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부 이런 부분들이 경남에서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산업과 같이 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계가 실제 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부품의 맞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기계 자동차 공학부와 한류와 미래를 책임질 첨단과학기술학부, 조선해양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조선해양공학부를 유망학과로 지정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문성대학은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곳은 창원 문성대학의 유망학과 중 하나인 조선해양플랜트과.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습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쪽에 취업을 많이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기능인으로서 필요한 또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원 문성대학교는 두산 특화반, 한국 GM반, 대신반, 현대 메카텍반, 기아 오토큐반 등 기업 맞춤형 특화반을 운영해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에 맞춰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 문성대학은 지난 3월 경상남도와 함께 타의 전문대학들의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의 전문대학 트랙이란 정부가 전국의 5개 특화산단 중에 하나로 사천, 진주 지역의 항공산업을 선정함에 따라 도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항공 분야 맞춤형 교육을 말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반은 효성쿠스 프린스와 그 다음에 센트럴, 그 다음에 기타 또 우리 대기업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반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미스매칭이 실질적으로 서로 접목이 되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기계 설계과 90.1%, 자동차과 81.6%, 조선설계과 88.9%, 조선해양플랜트과 87.1%, 항공정비과 78.3%, 유통물류과 82.8% 등으로 타학과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속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원 문성대학. 세계 유스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외국어 학습과 해외 문화 연수, 어학 연수, 해외 인턴십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꿈의 무대를 넓히고, 최근 구마모토 건축사회 산학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구마모토현 내 실습업체에서 4주 이상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처 알선,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창원 문성대학은 2013년도 사업평가에서 전국 46개 대학 중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문대학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막 학교에서 여자니까 못해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옆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꼭 여자라서 막 힘들고 이런 점도 없었고요. 실습이 우선 제일 잘 돼 있고요. 제가 용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기능사 시험까지 준비할 정도로 실습기 개방도 잘 돼 있고 또 교수님도 저희 많이 지원해주고요. 특허 상단 선정에 따라 기계 분야,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 항공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 문성대학의 상단과 연계한 취업 지원 전략은 지역 사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지역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